당황스러웠어요. 엄청 당황스러웠고.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사례가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획기적인 사실이었죠.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자리한 장항 유적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이곳에서 신석기 시대 인골 수십 구가 발견됐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바로 인골 중 일부에서 유럽형 모계 유전자가 발견된 것. 7천년 전 한반도에는 대체 누가 살고 있었던 걸까? 가덕도의 장항 유적지는 발굴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가덕도 장항 유적에서 거의 59에 가까운 신석기 시대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 발굴되기 전에 신석기 시대 인골을 다 합치면 한 30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유적에서 59 정도의 신석기 시대 전기 인골이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획기적인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분석 가능한 인골 중 일부에서 유럽형 모계 유전자가 검출된 것인데. 근데 이 H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유럽 인종들의 모계 쪽으로 전승되는, 이어지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덕도 어떤 인골에서 유럽의 어떤 그 인자를 가지고 있는, 모계 쪽으로 이어지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인골이 나왔다면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 되겠죠. 유럽형 모계 유전자의 발견,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덕도에 H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형의 H형일지 아닐지는 미세 분석, 자세한 분석을 하기 전에는 몰라요. 유럽에 많이 나오는 형이라고 하는 건 맞지만 이 밑으로 내려가서 서브그룹으로 봤을 때 이게 한국에만 나오는 H그룹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밝혀진 건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존재하는데, 한반도인의 그러한 유전적 특징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아주 일찍부터 주변의 많은 지역들과 먼 지역과 접촉 또는 관계하고 있는 가운데서 형성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쉽게 볼 수 없었던 부장품들도 여럿 발견됐다. 가덕도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 중심축이 되는 거죠. 공간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그 인골은 목에 이제 장신구를 달고 나왔다 이 말이죠. 그 장신구가 옥 장신구면은 옥 장신구는 가덕도에 나지 않는 거죠. 외지에서 들고 들어오는 거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구하기 힘든 흑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매장되어 있고, 지금의 현재상의 위치상으로도 상당히 주변 지역 또는 조금 멀리는 뭐 일본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갖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있죠. 뿐만 아니라 인골이 묻힌 유적에서도 특이한 점이 포착됐다.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흔히 관찰되어지는 그들이 살았던 뭐 주거지라든가 집이라든가 그들이 살았던 뭐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만 묻혀 있는 그런 유적이라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집성 유골이라는 것이 있어요. 집성 유골이라는 거는 이제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이제 주먹 이 정도 되는 돌을 쭉 묻어요. 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엉뜨뜨뜻 행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집성 유골을 여기에 붙여서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전기층에서 나왔거든요. 기존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집성 유구와는 다른 형태다. 일찍부터 선사시대 우리의 전형적인 매장 방법은 신전장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사실인데, 굴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특징들이 바로 가덕도 장항 유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점을 떨 수 있겠죠.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굴장 형태의 매장법이 발견된 것. 이는 기존의 추측을 다시 생각할 만큼 놀라운 결과였다. 인골의 매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어떤 문화의 어떤 전통 또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출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무덤에서는 동일한 문화 집단에서
거의 동일한 시기에 묻힌 인골들이 다양한 장법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이 죽었을 당시에 어떠한 상황을 어떤 이렇게 내포하는 것이지 문화 계통이 달라서 매장법이 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게 되었는가. 혹시 가덕도는 여러 인종과 문화가 함께 살던 공간은 아니었을까? 가덕도가 굉장히 우리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진 공간이지만은 거기에서는 멀리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까지도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역 루트의 중심에 자리한 공간이었다.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과거에서도 충분히 어떤 그쪽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루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 수는 있었겠다 하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증거는 명확치 않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7000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그들. 그들은 누구이며 대체 왜 이곳에 존재했던 걸까? 그리고 그 비밀의 답은 어디에 있는 걸까?